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더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저의 캠핑장입니다. 여러분 태풍 칸은 어떻게 피해 없으신지요? 저희는 수도권이라서요. 가장 늦게 태풍 발생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육지로 올라오면서 이제 윗지방으로 태풍이 올라오면서 세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걱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옥상 단둘이도 하고 여기 핑장에 있는 그 하우스도 완전 다 바람구멍 없이 다 이제 그 하우스를 문을 전면 다 바람구멍 하나 없이 다 막아놓고 갔는데요. 별탈 없이 지나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어제 여러분께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제 햇볕이 없는 날을 이제 틈을 타서 햇볕 없는 날을 이제 제가 설정을 해서 선정을 해갖고 날씨 예보를 보고 어제가 참 적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흠뻑 줬어요. 흠뻑 주고 하루 지났죠. 하루 지났는데 다행히 상태를 이렇게 봤습니다. 물을 아주 엄청 빡빡하게 잘 먹었습니다. 어제 제가 물 줄 때는 아이들 이렇게 만져보면 완전 다 이렇게 부드럽게 뭐 다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막 움직였었는데 오늘 이 아이들 물 먹고 완전 빵빵해졌고요. 색깔은 더 싱싱해졌어요. 얼굴에 윤기가 나요. 이 양진도 물이 없어가지고 어제 좀 약간 뭐라지 생기가 안 돌았었어요. 생기가 안 돌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루가 지난 상태 물을 굉장히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요. 어제는 사실 태풍 때문에 마음은 또 걱정이었습니다. 잘 지나갈지 하우스가 또 비닐이라도 뜯겨서 날아가면 어떡하지 막 별 걱정을 다 했어요. 옥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틈을 타서 또 아이들이 너무 물을 못 먹여가지고 제가 물을 이제 먹일 생각을 하고 물을 이제 줬죠. 태풍도 태풍이지만 이제 이때 아니면은 물 줄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물을 흠뻑 먹였더니 아이들이 제 마음 애타는 마음을 알았는지 아이들이 엄청 물을 예쁘게 잘 먹고요. 얼굴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아주 싱싱하게 아이들이 생기가 도는 것을 눈에 이제 생기가 도는 것을 눈으로 제가 확인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 그래도 뿌리는 건강 하나 보다. 왜냐면 물 반응이 제대로 있기 때문에 물 반응이 있다는 거는 뿌리가 제가 제 역할을 잘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제 조그만 창들을 모아놓은 여기 있고요. 군생들도 제가 물 다 전체적으로 다 줬거든요. 여기 있는 군생들도 다 줬어요. 여기 이쪽에는 이제 군생들만 모아놨는데 이렇게 화분 정리에다가 올려가지고 진열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제가 러우나 이런 아이들 물이 너무 고파 있어서 줬더니 아주 얼굴이 빵빵하게 아주 짱짱하게 마치 건들면 뭐 부러질 테야 막 이렇게 말을 하듯이 굉장히 물을 잘 먹었어요. 햇볕은 다행히 오늘도 있지 않았죠. 오늘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처광을 안 한 상태 그냥 비닐만 하우스 비닐만 이제 채워진 상태로 비가림만 해놓은 상태죠. 이제 하우스 덮개도 닫아 놓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닭들이 그 부작용이 없이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없이 굉장히 짱짱하게 아주 푸릇푸릇하게 생기가 도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서도 그렇게 보이나요? 하엽들은 이렇게 여름 지내면서 이렇게 블랙풀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하엽이 많이 생긴 거고 가을 되면은 생장점 부근에서 자구도 나와서 이제 수영을 제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요거는 여기 쪽은 이제 군생들만 이렇게 있어요. 러우도 보이고 지금 러우도 하엽이 굉장히 많아요. 밑에 보면 제가 그 일일이 또 떼줘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레티지아도 매직쟁 골드랑 레티지아랑 같이 이렇게 한때 모아갖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철화예요. 레티지아 철화. 레티지아 매직쟁 골드인지 레티지아인지 아직 구별을 못 하겠어요. 다 초록이라서 초록이라서 저 위에 부분까지 다 레티지아 이렇게
공주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물고파서 애들이 막 공주뿌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글싱글하죠. 싱싱하죠. 아주 윤기가 반딱반딱 납니다. 무슨 무드로 물을 제대로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 메지진 굴비 합숙해 놓은 것 같네요.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이쪽 아래쪽에도 뭐 비닐, 화약이 막 날아다니나요? 선풍기 막 틀어놨더니, 이렇게. 이 아이 호빗 땅이 무슨, 이 아이도 아팠던 아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호빗 땅이 뭐 당연히 뭐 자구 뭐 정말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당연히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이도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오르라금이고, 라울도 이렇게 있고요. 물이 아직 물방울 이렇게 맺혀 있어요. 보면 피치색 크림이고 이렇게 하엽도 많이 있으면 이렇게 떼야 되고 이런 건 떼어도 되니까 수연도 쪼글쪼글했었는데 물 엄청 예쁘게 잘 먹었습니다. 수연도 잘 먹고 하엽도 엄청 많이 있고요. 뭐 정신이 안 왔어요. 이게 여름 지나면 물을 안 먹이기 때문에 여름에 물을 안 먹이기 때문에 군생들의 하엽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까지 다 먹였어요. 전체적으로 두들려도 안 빼놨어요. 다 먹였습니다. 잠 깨웠어요. 그만 자라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곧 불어올 텐데 그만 자라고 제가 물을 다 먹였습니다. 저기 러우도 많이 보이고요. 여기 야곱순이는 좀 풍풍 성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미니벨 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아래쪽에도 창, 위에는 군생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살균을 해서 얼굴이 좀 알록달록한 게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아픈 아이들도 보여요. 근데 그냥 두려고 합니다. 뿌리가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색이 벌레 봉충이를 입었는지 꼬목꼬목하네요. 뭐가 있었나 봐요. 이쪽은 창이에요. 창들도 이렇게 물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멋지지만 윤기가 벌써 다르고요. 윤기가 얼굴이도 벌써 다르고 윤기가 막 흐르고 그리고 사이즈도 훨씬 더 움츠려 있던 아이들이 이제 물 먹어서 펴지니까 사이즈도 훨씬 커진 것 같고 웃는 얼굴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얘네들 어제 제가 실컷 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물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물 반응 잘하고 있습니다. 뭐다100% 건강하진 않아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물을 잘 먹고 이렇게 지금 아이도 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어요. 물방울이 이렇게 얘는 모닝듀예요. 모닝듀 여기 쌍둥이 목대가 엄청 굵은 아이 이런 아이들도 물반 제대로 하고 있죠. 스포클론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레드 와인 군생. 예, 그다음 얘는 얘도 레드 와인 같은데 그쵸? 옆에도 레드와 색깔 너무 이뻐요. 얘는 뭐지? 유럽하고 들어 날라갔네. 또 유럽하고 들어갔지? 유럽인데요. 얘는 메비우스 금.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불러주면서 눈맞춤도 이렇게 이럴 때 해주면 좋아요. 제니퍼. 와, 제니퍼도 애꺼 제니퍼 저 앞에도 이제 색깔이 완전 다르네요. 얘도 물 제대로 잘 먹었고요. 프랭크 스퍼클럿. 얘는 그레이스케일. 창들이 얼굴이 다 같은 것 같아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 달라요. 색감도 틀리고요. 요런 건 스프레드 마리아예요. 스프레드 마리아 생얼인데 지금 철으로 바뀌었고 이 아이도 똑같은 아이예요. 스프레드 마리아. 얘네들이 좀 뿌리가 잘 느리더라고요. 제가 캐 보니까 뿌리가 좀 늦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고 가운데부터 막 이렇게 딱 딱딱해지면서 뿌리가 이제 가장자리까지 뿌리가 나오게 되면 겉에 입장도 이제 이 쪼글쪼글한 게 펴지기 시작합니다.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스프레드 말이야. 이 아이도 좀 늦었어요. 좀 늦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뿌리 알차게 분갈이 하고 나면. 요런 거는 샴페인 같고, 백야 샴페인 종류인 것 같고, 요건 맥라이징. 맥라이징. 에게리아도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요 아이도 이렇게 지금 가을 되면 노랗고 핑크핑크하게 바뀔 거고 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글램핑크. 글램핑크. 맥라이징 여기도 있어요. 맥라이징. 얘는 케빈카이죠. 케빈카이죠. 얘는 스터닝. 이런 아이들은 군생인데 자구 엄청 많이 있죠. 얘가 뭐 이름이? 일본 신라이구나, 얘가. 얘 물들어지면 진짜 예쁘죠? 빨갛게 물들어오는 아이인데. 가이아도 이렇게 그다음에 있고. 콜리입니다.
쿨리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을 얘네들이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가 사이즈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물을 안 먹었을 때좀 움츠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는데 물을 먹고 나면 아주 물을 제대로 먹어 확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즈가 좀더 커지게 보이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레드 길바, 길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군생들 사이즈가 너무 좋죠. 인디안 바순도 이렇게 있고 여기 퍼플 샴페인 이것도 스포클론 같고요. 여기는 금이에요. 얘는 금이에요. 삐뚤빼뚤한 게 보니까 무슨 금인지는 물론 금종자, 배션금 같기도 하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이거는 박그린 스포클론도 보이고, 데메테르 이거 레드 타이거 마리아도 이렇게 있고요. 타이거 마리아. 창들도 다 같지만 틀립니다. 지금 또 보여드리죠. 다르다는 것을. 이거는 그거 뭐지?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빅터레이터 맞아요. 빅터레이터고 요런 아이도 스터닝 군생들. 사이즈 좋죠? 요런 건 킹마리아. 킹마 빨갛게 물들어주는 이 아이. 여기 제니퍼 여기도 있는데 색깔이 여기도 노랗죠. 좀 오래 더 오래된 아이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아까랑 좀 다르고 요런 것도 이름표가 없는데 이게 보라색 빛감 나오는 거 보니까 궁전이나 그런 아이 같아요. 궁전. 이런 거 블랙팬서 노랗게 물들어진 아이고, 이런 거 아라베스크인데 색깔이 좀 나왔고, 핑크 엔젤. 와, 스아베브레스가 이렇게 이뻐요. 꽃표좀더 이쁘고 색 향기도 나고. 이건 마리아 스포클론들도 이렇게 있고요. 저기 실루엣도 보이죠? 군생으로 실루엣도 있고, 여기 철아, 이게 로레바스 철아입니다. 로레바스 철아. 얘도 엄청 큰. 얘는 철아가 멜지 철아네. 멜지 철아. 얘는 로제스타인가? 로제스타. 빨갛게 물들어주는 로제스타. 이런 거 레종 같아요. 레종. 어우, 화분이 너무 작네요. 여기 말그 가이아 여기 또 있고, 여기 쪼꼬에서 데려온 이거는 두 개는 안 돼. 손톱끝이 살짝 상했죠. 화상을 입은 듯해요. 색깔이 진핑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888 마리아 금. 라밀라떼. 한스철아. 사이즈들이 그것도 그렇고 물 먹은 거와 안 먹은 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이런 아이들도. 요게 로또 같은데? 로또 같아요. 아닌가? 아, 이거 차스톤. 근데 로또 얼굴로 보이지? 차스톤이네요. 차스톤. 잘난 척했다. 이거 휴밀리스 같고, 여기 모닝도 여기 아이 또 있고요. 여기도 맥라이징 또 있고, 티아라, 레드 티아라. 이런 거 레드 티아라. 손톱끝이 뾰족한 아이 이거 아이도 있어. 이 아이도 뭐지? 얘는 메비우스인데 얘는 약간 뭐지? 피멍인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창들도 얼굴이 이렇게 달라요. 여기도 합식해 놓은 거. 살짝 응애가 있었나? 이쪽 부분이 꺼뭇꺼뭇하네. 응애가 돌아다녔나 봐. 여기 쪼꼬 밝은 간츠. 대품이죠. 지난번에 이거 4만 원에 소개가 됐었어요. 이렇게 큰데. 가격 상당히 좋았던 아이. 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루돌프 이렇게 있고, 이런 아이들도 가이아 작은 사이즈네요. 가이아. 창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토스카넬리도 여기 누다. 계속 보여드리고 싶네. 저기 보면 헤라도 보이고요. 이렇게 창들이라 창 그리고 이제 뾰족한 아이들, 뭐 대표적으로 뭐 그냥 우리가 애칭으로 부리는 게 창이잖아요. 손톱끝이 뾰족해서 창이라고 불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창이라고 불려진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잊어버렸네요. 머리가 진짜 나빠요. 헤나다유. 물 먹고 정말 탱탱해지고 물 바르는 거 제대로 한 아이들을 보면서 헤나다유 좀 업이 됐습니다. 업이 됐어요. 업이 됐어. 군생들도 너무 이쁘고. 이런 거 인디언 바손이고요. 자이언트 킹 색깔 화려하죠? 얘가 황진이. 진핑크 꼭지점 딱 찍고 있네요. 얘 핑크 이 색으로 나오면 진짜 환상이고. 레드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핑크 스팟. 그 다음에 온슬로우 다 이쁘진 않아요. 중간중간 좀 마음에 안 드는 아이도 많아요. 피어리스 합식한 거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블랙 다이아, 빨갛게 물들어준 아이인데, 루스턴 이렇게 근생들, 여기도 근생들 이렇게 있습니다. 근생들도 여기 보여드렸어요. 창들도 물 제대로 흡수를 해서 너무 좋고, 기쁘듯하네요. 이제 오늘까지 비 오고 내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흐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내일 이제 어디 장시간 외출을 하기 때문에 완벽 차광, 해가 또 갑자기 떠버리면 아이들이 물 먹은 상태에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차광 다 해놓고, 그리고 환풍기 타이머로 해가지고 선풍기죠. 타이머 선풍기 맞춰놓고 시간대별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놓고 갈 예정이고요. 일요일 이제 날씨는 제가 예보를 보니까 31도 정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최고 기온을 이제 최저는 24-25도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다음 주 중에는 또 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것 같고요. 이제 더위는 물러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기온만 유지해줘도 다 이렇게 괜찮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 맞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다육이 이제 추려서 안 아픈 아이들, 아픈 아이들 해갖고 애들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하나다육 찾아뵐게요. 오늘 물 먹이고 난 후에 다육이 상태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도 불러주고 보여드렸네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